육조단경 57번째 시간입니다. 그게 법달 비구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법달이라는 스님은 홍주 사람이었다. 7살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웠다. 육조에게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 않자 육조께서 꾸짖으셨다.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례하냐? 너희 마음속에 필시 한 물건이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 무엇을 익혔느냐? 법달이 말했다. 법화경을 외우기를 이미 3000번을 마쳤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1만 번을 외워서 그 경의 뜻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대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허물을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절을 하는 것은 본래 오만한 마음을 꺾는 것인데, 머리가 어찌해서 땅에 닿지 않느냐?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 뛰어나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법달이 말했다. 법달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 이름은 법달이지만 어찌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느냐?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열심히 외우면서 아직 쉬지를 못했구나. 헛되이 외우면서 단지 소리만 되풀이하지만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다시 보죠. 법달 이름이 이제 법달이라는데 법에 통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법에 통달한다는 걸 법을 깨닫는다 이 말인데, 법은 이제 마음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곧 마음법이다, 신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마음법이라든 뭐 불법이라 하든 신법이라든 이름이고 이름이 아니고 실제는 이제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손가락이고 이제 달을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는 이거거든. 그래서 실제 여기에 통달해야 되는데, 이름은 뭐 뜻이 있고 문자가 있지만은 실제는 진실, 이 실제 자체는 아무런 그런 어떤 뭐 이름이나 문자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뭐 느낌이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니면서도 이렇게 아주 맹백한 것이고 분명한 거죠. 어떤 무엇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뭐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는 이게 깨달아지면은 절대로 이거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거든.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것이 이제 분명해져야 돼, 이게. 뭐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실제 이것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뜻이 없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그냥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근데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거.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똥막대기니 뭐 삼위서근이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주장자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여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지만 이건 뭐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가 밝아 요게 하면 깨달아져야 돼. 이게 밝아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 무슨 뭐 의미 뜻으로 문자로 생각으로 뭐 다 그거는 이제 흑개비 같은 가짜고 진실은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걸 이제 뭐 법이다, 부처다, 불성이다 뭐 하기도 하고 뭐 도다, 진여다, 깨달음이다, 뭐 반야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여기다 붙이기도 하죠. 근데 이름은 상관없는 거고 문제는 이름이 아니고 이 실제가 이렇게 밝아져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뭐 나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뭐 이 세상이 어떻고 뭐 이런 모든 생각들이 그게 헛된 거라는 것을 이것이 밝아져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던 세상이 헛된 거구나, 이게 진실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은 이게 밝아져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지. 이게 밝아지기 전에는 뭐가 헛돼, 몸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실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밝아져야 왜 이 모든 게 허공과 같고 뭐 헛되고 무슨 뭐 꿈과 같다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어쨌든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실은 요거 하나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생각하면 그 망상이 헛된 거거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건 뭐 아주 명백한 거죠. 이게 어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와 닿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고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그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의심할 수도 없고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막 항상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진실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거를 뭐 하여튼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지 어떤 그림이 되지 않고 뜻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은 불꽃과 같다. 불꽃이 지금 여기서 촛불이 타고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이제 그거는 가짜죠. 타고 있는 촛불은 정해진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그냥 밝은 빛을 내고 있지만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 우리 이 법이 이제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명백히 이렇게 마치 불꽃이 뭐 빛과 열을 내듯이 이게 살아 있단 말이야. 진실한 거지. 그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뭐 너무 명백한 일이지. 명백한 일인데 이거는 하여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여기에만 하면 통하면 돼요. 이거만.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 연구할 것도 없고 헤아려 볼 것도 없고 깊이 뭐 탐구하고 생각하고 할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딱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세상 모든 건 다 의심해도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명백한 일이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이게 명백해져 버려야 진실은 이게다. 이게 하나뿐이다. 이거는 늘 뭐 변함이 없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더럽고 깨끗하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완전한 상태 그대로지. 뭐 부족해지지도 않고 뭐 지나치지도 않고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100% 완전한 상태, 가장 알맞은 상태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당의 이 절하는 걸 이제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네가 아직 아상이 없어지지 못했구나 하는 걸 이제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다 나다 하는 의식이 다 있잖아요. 막연하지만은 막연하게 나다 하는 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난지는 모르지. 구체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건 알잖아. 내 몸 알지? 그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바로 망상. 근데 그게 망상인데도 희한하게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항상 그게. 그래서 뭐, 내 기분, 내 생각, 뭐, 내 몸.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몸이나 기분이나 생각은 나의 것이니까 그건 놔두고, 그럼 나는 뭐야? 이런 물어보면 모릅니다. 뭐가 납니까? 모르지.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그게 희한한 거죠. 막연하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지. 근데 그 망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달해서 이 법이 이랬다 분명하면은 그게 망상이라는 걸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내 몸, 내 마음. 몸이 있지,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몸 이렇게 한다고? 몸이 있지. 근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내 몸이라고 그래? 내 생각. 생각이 있지. 그 내가 어디 있어?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내가 몸이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어디 있지? 모른다고. 스스로가 찾아보세요. 어디 뭐가 있는지. 근데 그게 있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망상이라. 그게 귀신이지, 귀신. 이게 망상이죠. 그게 이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망상인데 우리가 여기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 보면은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희한한 거지.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어. 뭔가 있어야 이게 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건데 그런 게 없다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이름을 이제
그 붙이고 있죠. 뭐가 없으니까 이제 없네 하는 말을 이제 공이라 텅 비었구나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개합이 돼 봐야 여기에 통해 봐야 이제 그런 게 이제 저절로 그 망상이 나다 하는 그 망상이 가벼워져요. 예. 거기에 더 이상 이제 얽매여 있지 않게 되고 이제 그렇게 자꾸 가벼워지는데 그 우리가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그 나라고 하는 그 망상에서 이제 벗어나라 하는 예, 그 가르침이 소승이든 대승이든 다 있잖아요. 흔히 소승에서는 무아만 주장하고 대승에서는 말하자면 소승에서는 무아 아공만 주장하고 대승에서는 법공도 같이 주장한다. 뭐 보통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하죠. 왜냐하면 소승에서는 그러니까 육체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있는데 그 내가 어딨냐 이래 가지고 이제 나락과는 걸 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승에서는 내가 없으면은 육체도 사실은 허망한 것이고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도 똑같이 허망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은 나라고 하는 게 허망하면은 이 나의 세계, 그죠? 나의 세계도 똑같이 허망합니다. 나만 허망하고 세계만 진실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승의 착각이죠. 차고 잘못 이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 경험을 우리가 실제 불이법을 경험해 보면은 내가 없으면 세상도 허망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주관이 헛되면은 객관도 똑같이 헛된 것이지 주관은 헛되고 객관은 진실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실제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해 보면은. 예?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불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건뭐꼭 그런,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착의 대상이 되질 않고, 뭐 그런 뭐가 없고, 그럼 세상은 눈앞에 있지만은, 역시, 있으나 없으나, 없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집착과 번뇌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얽매이는 그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공법공은 아공이면서 법률은 될 수가 없어. 아공이면 법공인 거지. 주관이 없으면 객관도 없는 것이지. 주관은 없는데 객관은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실제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뛰어나다. 공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뭐 공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공덕도 없죠. 그게 최고의 복이다 이제 말인데 어쨌든 뭐이 공부를 한 사람이 나다 하는 그 집착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온갖 그 공덕을 얻었다 하더라도 번뇌에서 해탈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는 게 없어지야 이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막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나라는 게 여전히 있어서 그러면은 항상 자기 위주가 되고 뭐 입법이지 불입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라는 게 있으면 입법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의 몸이라면 내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불법 입법입니다. 불입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입법이 될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다 하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에 이렇게 통달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명확해지면은 여기는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고 세상이고 막다 평등해 똑같다고. 입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입체가 아니라 이게 뭐 평면이구나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팎 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한 개일 뿐입니다. 이한 개일 뿐이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이거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에 통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기느냐 하면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수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을 깨는 것 같아.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지.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불의 중도를 이루는 겁니다.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은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알려진 교리대로 얘기하면 불의 중도잖아, 불의 중도. 그러면 불의로 가는 것은 둘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법을 벗어나는 길 하나뿐입니다. 이법을 벗어나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하는 세상입니다.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이법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불의 중도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뭘 갈고 닦아서 오랜 동안 노력을 해서 성취해내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 분별심에 쉬어지면은 분별심에서 벗어나면은 한순간에 그냥 중도에 개합을 하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조건을 만드는 건 하나뿐이에요. 뭐 은산철벽으로 가로막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산철벽이 뭐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열심히 하면은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불이 중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은 불이법이고 중도다. 그거는 입법을 극복하는 길밖에 없다. 입법은 분별입니다. 우리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헤아리는 거죠. 그거를 가로막아서 그것이 더 이상 분별심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거기서 깨달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로막는 은산철벽의 말하자면 도구 중에 하나가 가나선에서는 화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두는 절대로 헤아리고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산철벽의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 한번 막혀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도 할수 없구나 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정신적으로 말이야 마음이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뭔가를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할수 있는 그런 틈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은산철벽에 막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은산철벽에 딱 막히면은 이 마음이란 놈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그냥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죠. 그것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실제 육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가 거기서 이제 분별심의를 한번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도를 우리는 중도에 개업을 할 수가 있죠. 저절로 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도가 여러 가지 수행하고 수련하고 가르고 닦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불법은 언제나 불이법이고 중도일 뿐입니다. 그걸 불이법, 중도, 공, 연기 이 네 글자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나타낼 때는 이 네 가지 공이냐 공이다 하기도 하고 불이라 하기도 하고 중도라 하기도 하고 연기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 네 글자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배워서 알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그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딱 막 앞뒤가 막 꽉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깨달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딘가를 갈 길이 있고 할 수,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뭔가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아직 여전히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황백 스님을 오게 보면은 그 전신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닫던지 20년 30년을 수행해서 깨닫던지 깨닫고 나면은 자기 마음을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주 뛰어난 상근기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듣고 바로 딱 깨닫겠지만은 우리 같은 하근기는 그래도 20년, 30년을 수행을 해야 깨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고. 그 사람이 20년, 30년 수행한 그 공덕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을 때는 분별심이 가로막혀가지고 그 분별심이 쉬워지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 듣고 쉬워지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수행의 결과로 공덕이 쌓여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막 열심히 뭔가 하면 되겠지 하고 막 열심히만 그냥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뭔지 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깨달아지는가.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십 년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은 여전히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생각이 하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거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거거든. 여기서 어쨌든 한번 생각이 아니고 이게 실감이 한번 와야 돼요. 한번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오래 하범을 그렇게 하면 깨닫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법화경을 3,000번을 외웠다. 이렇게 했는데
법화경 3000번 외우면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6조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10000번 외워봐라 깨달아지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어리석은,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어리석음. 뭐 하려고 외웁니까? 그거 외우려면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지. 이게 쓸모라도 있지, 그거는. 법화경 외우라고 있는 겁니까? 거기 수지 독송이란 말이 있죠.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아, 경전은 수지 독송. 외워, 열심히 읽고 외워가지고 기억해야 되는구나. 아, 그 문자를 외우고 기억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식하는 것보다 이 경전 한 구절이 천배, 만배, 일억배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그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경전의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전의 문자 그게 뭐라고? 문자 그건 아무나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이 세계를, 이 세계 칠보 장식한 건 내 삐를 두고, 그냥, 한, 뭐, 5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하나만이라도, 여기 경전, 금강경 문자 한 장 써놓고, 옆에 다이아몬드 놔두고, 니 어느 거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지죠. 그게 그런 뜻입니까? 문자를 기억하고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게. 뭐 문자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걸 기억하고 외울 겁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식하는 것보다 이 경전 한 구절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는 말은 이 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우리 마음, 이 법계의 실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경전 그 문자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지 독송하라는 것은 실상을 깨달아서 그걸 네가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지 그 문자 외우라는 말이 아닌다고 그게.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깨달아질 리가 있냐 말이야 그게. 본질은 내비를 두고 말단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은 하나뿐입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은 많죠. 손가락 볼 필요 없어요. 달만 보면 돼, 달만. 달. 손가락 많이 본다고 달 보아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은 하나만 봐도 충분하고 뭐 오래 볼 것도 없어. 손가락을 거쳐서 바로 달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늘 달에 이 마음에 네? 이 법에 늘 뜻이 있고 눈길이 가고 관심이 있어야지 문자라는 거는 그냥 그게 손가락에 불과한 건데 나무 손가락 그 많이 봐가 뭐 할 겁니까? 손가락이 아니고 달. 달은 자기의 살아있는 마음이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를 깨달았고 이게 이걸 얻어야 되지. 그 문자 그거 막 자꾸 이런 거 뭐 손가락 자꾸 쳐다봐가 뭐 할 거요. 이거 하나. 그리고 육조가 이런 얘기한 거는 네가 3000번 아니라 10000번을 외워도 그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진실이잖아. 진실이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요 한 개, 진실. 제발 좀 문자에 따라다니지 마, 문자. 말이나 문자에 따라다니지 말고, 진실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래 면목이고, 자기 살림살이죠. 요거 하나를 깨달으면 돼.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이게. 왜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마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뭐 친근하게 표현한다고 마음이라고 한 겁니다. 몸이라 그러면 그럼 이제 너무 말이 안 되고 몸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고 이건 뭐 생멸법이지 불생불멸법이 아니잖아요. 마음 하면 우리는 마음은 모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근데 없다고 또 여기지는 않지. 있잖아. 있기는. 있는데 모르지.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는 마음에 바로 붙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착각입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지 마음이 아니죠. 생각이. 생각이 마음이라면 마음이 맨날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지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느낌, 감정,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하루에도 10번, 12번이 아니라 뭐 120번도 더 변하는 건데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이 우리의 마음은 안 변하는 겁니다. 몸은 변해도 마음은 안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기분도 변하고 다 변해. 그래서 그런 걸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의식 자체가 변합니다. 의식이 안 변할 수는 없죠. 몸도 변하고 의식도 변해. 근데 마음은 안 변한다고 이게.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본이니까 마음 위에서 몸도 의식을 하고 또 뭐 느낌, 생각, 감정, 기분 뭐 온갖 걸 우리가 의식을 하니까 그 마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 바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아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는 사실은 마음이란 이름도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이름을 붙이버리면 그걸 분별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똥막대기다, 무슨 뭐 나무토막이다, 호떡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호떡이 마음이고 뭐 똥막대기가 마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생각이 바로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에서 한번 벗어나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공부를 삼으면 평생 망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한번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나, 이게 드러난다고. 그럼 이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뭐 생각이, 법이 분명하면 생각이 항상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물결이 일거나 물결이 일지 않거나 물은 항상 거물이듯이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한번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게 드러나야 돼. 이게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뭐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그대가 지금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열심히 외우면서 쉬지를 못하는구나. 헛되이 외우면서 단지 소리만 되풀이. 외우면 소리만 되풀이 하는 거죠. 되풀이 하지만 마음을 밝혀야 보살인 거다. 마음을 깨달아야 되지. 뭐 경전 딸딸딸 외워가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다. 깨달음에는 말이 없다. 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말은 이 부처란 거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 본래 면목. 여기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분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면 똥막대기는 뭐고 뭐 삼배 서거는 뭐냐? 그거는 방편이죠. 방편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똥막대기하고 부처다. 그 사실은 이제 대화는 그렇게 돼 있잖아. 부처가 뭡니까? 물으니까 똥막대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 똥막대기가 부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그냥 이해고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마음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마음이 꼭 부처다 뭐 우리 뭐 스님에서는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거는 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그냥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이것이 밝아져야 돼 이게 이것이 밝아지고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이것이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 이게 밝아지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이거 하나입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는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전부 이거라. 전부 이 속의 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예?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요, 지금 요 이제 전등 빛이 있는데 빛이 있고 색깔이 있죠. 우리 눈에는 빛은 안 보입니다.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색깔로 따지면은 온갖 색깔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일곱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색깔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빛이죠. 빛이 사라지면 색깔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늘 하나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우리는 색깔을 분별하죠. 그런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마음은 그냥 하나고 세계는 온갖 모든 걸로 분별이 다 됩니다. 온갖 일로 분별이 되지만은 언제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한 개의 마음의 모든 게다 나타나요. 이거를 딱 확인하면은 이게 저절로 아주 뭐 명백합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일즉 다요, 다즉일이요 하는 소리를 다 하고 하는 거거든. 딱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이거거든,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분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이 없고,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분별할 게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온 세상 모든 게다이 속의 일이고, 이 하나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다 소화가 돼야 되고, 아, 이래서 그런 말 했구나 하고 막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이 한계일이 있을 뿐이야, 요 한계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이 안 돼.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이 없는데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별이 여기서는 쉬워져 버리고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체험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방법이 없고 길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문득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꿈꾸던 사람이 꿈을 깨듯이, 그냥 푹 잠을 자던 사람이 잠을 깨듯이 이런 체험이 또 일어나. 그럼 저절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뭐 그냥 다 생각이죠, 생각. 법달이 개송을 듣고서 뉘우치고 사죄하며 말하였다. 지금 이후부터 마땅히 모두를 공경하겠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외워왔지만 경의 뜻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에 늘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가 크시니 경정 속에 있는 뜻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법은 깊이 통달되었는데 그대 마음이 통달하지 못하고 있구나.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해서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설명해 주겠다. 법달이 곧 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외워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직연이 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보죠. 그러니까 경전을 늘 외워왔지만 그냥 문자만 외웠지 뜻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전의 뜻에 항상 의심이 있었다. 이러니까 그 육조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법은 본래 다 통달되어 있는데 네가 통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바가 없이 다 밝혀져 있는데 네가 스스로 지금 못 밝혀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이제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제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법은 이미 완전히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마음은 이미가 아니라 본래부터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헤아리고 분별을 하는 바람에 의심을 하고 찾아 헤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살다가 물에서 죽으니까 항상 물밖에 없는데 온 천지가. 근데 지가 이제 의심을 하고 망상을 일으키고 그래 스스로 헤매는 거죠. 이게 중생이란 말입니다. 중생. 법이 부족하거나 법이 뭐 더럽거나 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렇게 고치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망상 속에서 헤매고 다니니까 그게 단지 문제일 뿐이다. 중생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무명이란 중생의 무명이라고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밝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온천지가 법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감고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다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을 고쳐 나갈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망상이라는 이 꿈, 이것이 한번 깨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망상하는 그 마음이 그 망상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아, 나는 좀내 마음을 벗어나고 싶은데, 왜내 마음을 나는 못 벗어나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딱 갇혀 있구나.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 의식인데, 망상하는 그 의식 속에 갇혀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이 옛날에 들었거든. 아, 내가 내 의식에서,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게 너무 깝깝하고 답답했죠. 좀 여기서 벗어나면은 뭔가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 같고, 걸림없는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내 의식과 내 생각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깝깝함.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벗어나고자 하는 그건 역시 망상이거든요. 꿈에서 깨고 싶다 하는 그것도 꿈입니다. 우리가 악몽을 꿀 때, 아, 내가 꿈이구나, 깨야지 하는 그것도 꿈입니다. 깨놓고 보면 그것도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는 길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몽 꾸는 경우가 이제 하나의 뭐 유사한 비유가 되는데, 악몽을 꿀 때, 아, 요거 내가 악몽이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나겠지 하고 무슨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깨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너무 막 힘들고 깝깝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눈이 탁 떠지고, 눈만 떠지면 그때 이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게싹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깨닫고 싶지만은 깨달을 방법이 없고 길을 모르죠. 그냥 깝깝함 속에서 그냥 깨닫고 싶은 그 심정 하나만 있을 뿐이지, 해탈하고 싶은,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 사실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래 하면 된다, 저래 하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 헛된 그 가르침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방법 없습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꿈과 같습니다. 꿈을 깨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깨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깨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공부가.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가 꼭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톡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한다는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길은 없어요. 정해진 길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어나서 보면은 본래 이 법계, 본래 우리 마음 타고난 본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망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음경에는 뭐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거든. 자기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착각을 해서 자기 머리를 찾지. 머리가 없으면 그건 시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자기 머리를 달고서 자기 머리를 찾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깨어나서 보면은 원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망상했던 겁니다. 망상.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생은 분별 망상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 한번 이겁니다. 여기 한번 여기서 체험이 돼야 돼.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깨달으세요. 이거라 이거. 지금 이겁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언제나 갖추어져 있고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심이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그만 항복해버리고 좌절이 돼가지고 이거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을 해서 항복해버리고 그러면은 분별심이 아닌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이게 통하는 하여튼 이런 체험이 있거든. 이거라고 이거.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다 망상입니다. 이거라고 이거. 이 일이라고 요거 하나죠. 이건 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온 세상이 삼라만상이 전부 이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은 삼라만상에 두두물물이 다 하고 있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하나하나 티끌티끌이 두두물물이 설법을 항상 하고 있어. 이걸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라만상 위에 부처님이 몸을 드러낸다 해서 제불 출신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모든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디냐 하니까 동산의 무리로 간다 뭐또뭐 바람이 불어오니까 시원하구나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다 이거를 이제 이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거든. 이게 일이라 하나. 너무나 명백합니다.